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추진 재개를 바라는 광주시, 하남시, 양평군 동부입장문. 광주시, 하남시, 양평군 85만 주민의 영혼을 담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2021년 4월에 예타를 통과하고 현실로 실현되는 과정에서 2023년 7월 6일 추진이 중단되는 사태를 맞게 되었다. 이에 광주시장, 하남시장 양평군수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이 신속히 다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공동의 입장을 밝힌다. 하나, 서울양평고속도로를 광주시민, 하남시민, 양평군민, 가로열고 강화IC 포함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해 오직 지역 주민들의 뜻을 모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하나, 중첩 규제로 고통받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한 고속도로 건설 재개에 공동 노력한다. 하나, 또한 3기 유산 신도시 광역교통정책의 핵심 축으로 추진되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선교통 후 입주 정책 목표 이행과 주민 의견 반영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시간 그대로 주세요. 이 문제를 한 번씩 주겠습니다. 머리 좀 숙여, 머리. 앞에 머리 숙여. 네. 우리 하남시는 3기 교산 신도시를 200만 평 규모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교산 신도시의 핵심 교통 대책이 이번에 고속도로인 것입니다. 또한 기업 이전 부지를 우리 상상목에 이미 정부에서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산 신도시와 별도로 우리 광주 넘어가는 삼산고통의 기업 이전 부지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송파양평도로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되고 또 이것이 핵심 교통축이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미 우리 하남시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발표했고 우리 국토부, LH, 관계기관의 경기도 예, 송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대책이 선교통 후 입주 원칙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받기 때문에 만에 하나 차이를 빚는다면 교산 신도시 자체가 상당히 위협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도로는 반드시 돼야 된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방세현 광주시장입니다. 그 특별히 규제가 많은 지역이에요. 지금 광주시 같은 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통 인프라도 아주 저조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성장 가능성은 또 놓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시점에서 이번에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에 대한 또 주민들의 기대라든가 또 광주시 입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상당히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드시 재개 돼서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 교통 분산 효과라든가 또 지역의 어떤 시민 편익 시설을 통해서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어떤 시점이 그런 것이 됐으면 그런 커다란 어떤 바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재개돼야 된다고 봅니다. 양평군수 전진선입니다. 우리 양평군의 문제로 해서 광주 하남시와 광주를 거쳐서 양평군 고속도로가 사업이 중단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설명하고 도시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양평군에서는 이 고속도로가 만
만들어지고 해서 동구 지역의 이동 발전과 또 인근의 여수를 포함하는 홍천 지역까지 거리하는 중은 그런 곳도입니다. 도시구가 동구에서 다시 순대 수 있도록 우리 광주 시장님과 평양 시장과 공동 노력해서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게 된 데는 이번에 이 고속국도 종점이 변경되면서 이런 사태까지 일어나게 됐는데, 그때 이제 고속국도 변경될 때 일선 공무원들, 특히 양평군청 같은 경우도 알지를 못했다고 했었거든요. 국토부에서 내린 결정이었고, 군청이나 시청에서도 잘 알지 못했다, 이런 얘기들을 들어볼 수 있었는데, 시장님이나 군수님들은 좀 알고 계셨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하고요. 양평군수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싶은데, 지금 그, 김건희 여사의 부친 최원순 씨의 그 땅이 고목동 지역에 200여평 있어서 농지법 위반이라든지 특혜 의혹 이런 것들이 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을 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네. 정점 부분이 변경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여쭤 보시게 됐지만 이게 서울 양평 고속도로입니다. 서울 양성 고속도로가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 예타가 통과될 때도 마찬가지였고, 요건 너무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속도로의 마지막 부분은, JCT로 붙여야 되는 것이 정점이라는 개념의 또 사업도 아닙니다. 그래서 중부 내륙 고속도로에 어디에 가서 이게 붙을 것이냐라는 부분은, 예타가 통과된 후에, 국토부에서 새로운 행성 논란을 통해서 붙여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정점이 변경됐다는 표현은 저 공수로서 네, 제가 드리는 질문은 네. 어쨌든 그게 뭐 변경 아니라는 거 여러 가지 안이 네. 나올 때 이런 일선 공무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먼저 알고 공무원들이 그때까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 아, 그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뭐 공무원을 모르고 주민만 안다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네. 그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공무원들이 그렇게 답을 해줬어요. 아, 그건 잘못됐다고 네. 안에 없었다. 네. 네, 그런 얘기를 아, 그건 언론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언론 이건 말씀드리면 사업 자체가 우리 안평군의 사업이 아닙니다. 국토부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만들어진 발표 5월 8일 발표 때 나게 된 거예요. 그런 거지 그것이 공무원을 모르고 주민 알아서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저부터 어쨌든 군수님께서 네. 그런 얘기가 오간다는 걸 알고 계셨다는 아닙니다. 그 발표를 보고 알았습니다. 네. 그러고 김건희 여사님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아시다시피 뭐 제가 지역 자치장이 뭐 유력 인사의 땅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땅을 뭐 정리를 어떻게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제 임무가 아닙니다. 네. 그건 저는 모르고 그 농지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거 그거 저한테 제기된 적이 없었습니다. 네. 몰랐습니다. 저 하람 시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람 시도 공사장 어떠간에 공식이든 공식이든 사전에 협의됐다든지 통지 받은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세 분 자치단체장 모두 그 정당이 국민의힘 소속이죠. 그래서 이건 뭐 같은 생각을 가지실 것 같은데 오늘 오전에 그 양평에서 그 고속도로 추진 재개를 위한 그런 범대위가 구성이 돼서 출범을 했습니다. 그 주민들 중 상당수는 고속도로 백지화를 빨리 처리하고 재개시키는 게 중요한데 지금 이게 자칫 여야 간에 정당 간의 정쟁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뭐 되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세 분 짧게 한 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제 사업 관련해가지고 그동안 계속 뭐 언론에서 막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뭐라고 그런 말씀 없어요. 그냥 지역 현실에 대한 부분들을 존중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먼저 드릴게요. 이게 지역이 어느 지역은 국제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고 이번에 뭐 김건희 여사 건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장병화되고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어떤
가뜩이나 경기 동부권이 팔당 상수면에서 규제 아주 일변도의 정책으로서 그동안에 모든 걸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막혀있는 상황에서 지금 중통을 하나씩 튀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런 것이 정당화한다는 것을 당을 떠나서 상당히 참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고서 지역 지자체 장으로서는 매우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한시장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정당이 갖고 안과법을 떠나가지고 시장은 시민을 시민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민의 바이든 이 도로 문제가 정쟁화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시민 국민 입장에서 정말로 이게 얼마나 또 편의를 제공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이고 특히 한 입장에서 보면은 말씀드렸듯이 부산 신도시가 200만 평 3만 5천여 세대를 주택 수도권 서울의 주택난 해결을 위해서 마련이 된 그런 신도시에 교통대책 기관으로 발표되고 또 인근의 별도의 산업단지로 이주대책 부산 신도시 내에 있는 기업의 이주대책단지가 별도로 만들어져 있는 이러한 중체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중단되든지 차질을 빚는다는 것은 전체 우리 이 수도권 입주를 바라는 주민들의 문제와 직결된 문제고 이러한 시민 국민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가 정쟁으로 대상이 된다는 것은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서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평의 문제가 소요 문제에 중단하는 사태를 맞게 됐다는 것은 참으로 죄송하게 말씀드립니다. 부시장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국토부에서 우리 안평군에 영으로 잘 추진되는 것을 김건희 여사의 땅이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정쟁화 하고 그곳에 땅이 제시되지만은 두 배 오른다, 세 배 오른다, 특혜를 줬니, 안 줬니,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정쟁을 만들었던 것은 이런 큰, 우리 상계 시군의 주민들에게 큰 잘못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서 이것이 국토부가 다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양평군에서도 시장님과 함께 재개한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평 구순대 요청했습니다. 원안대로 주민 건설지를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지금 양서로 가고 예를 들어서 강화 IC가 설치가 됐다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저게 문제가 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정말로 특혜가 일어났을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어떻게 구순대 요청했습니다. 강화 IC가 만들어지고 양서로 간다는 것은 호수로가 L자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거의 가능성이 없는 그런 안입니다. 그리고 양서변으로 가는 이유가 양서변 국민들에게 이익이 있어야 그걸 가잖아요. 또 국토부에서 그것을 만들 때는 그쪽으로 가면 IC가 없는 그런 JCT로 연결되는 안입니다. 굳이 거기까지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 철도 국토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자세한 지적이지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님의 어떤 특혜 의혹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원하는 대로 갔던 그 지역의 주민들이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땅값이 올라가지고 만약에 이익을 못다 본다면 그 지역 주민들도 오라고 만약에 막 지금 아예 나서야 됩니다. 그러나 그쪽 사람들은 거기 오면은 컴포트벽만 더 생기고 자기들이 컴포트벽에 갇힌다라고 해가지고 거기 오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노선 변경됐다 보니까 박수 치는 데가 그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 특혜 의혹 이런 거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천천히 여쭙겠습니다. 세 분께서 앞으로 공동으로 이제 대응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좀 구체적인 안들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백지화를 선언한 국토부를 향해서 그렇다면 좀 문제제기를 하실 예정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한암 시장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으로 대응하고 문제제기 할 지금 있는 거고 이미 입장을 밝혔고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진전 단계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겁니다. 그 중점 안에 대해서 세 분이 어떻게 합의를 하실 것인가요? 오늘 이제 양평 교수님께서 그 양평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이 정부의 여러 가지 대안 제시에 따라서 맞춰서 대응에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가정을 전제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이 이걸 만들잖아요. 상당히 급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사실 이제 양평의 이제 어떤 특혜니 뭐니 여기부터 시작된 내용들이라 사실 광주시 입장에서는 ICT만 잘 들어서고 그 노선만 어느 정도 잘 잡아주고 지는 문제들이 없었던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 양평이 비대위가 구성이 돼서 그래서 대책이 꾸려져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거기에 향후 일정에 대한 것이 이제 나올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한암시장님과 같이 공조해서 거기에 대응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포괄적으로 가는 범위가 있고 그리고 양평군만의 특별한 또 그 범위가 있잖아요. 그런 걸 잘 맞춰서 그리고 향후 어떻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같은 말씀입니다. 양평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에 강남시와 광주시의 도움과 함께 하는 분이니까는 총적으로 신고를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계속해서 그 대통령 장관 특별역에 대해서 그 질문만 들어가면 경제 역할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경제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뜻인지 알고 가는 건데. 교수의 역할이 뭔지. 아니요. 교수 역할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다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한 분이. 오늘 지금 이 부분이랑 약간 별개의 질문인데요. 그 지금 도로 변경된 쪽에 그 김부겸 전 총리의 그 땅 잃은 거라고 하겠는데 혹시 양평 교수님 파악 되신 게 있으신지 혹시? 알고는 있지만 그 사실 누구의 땅이 누구의 뭐 그런 것이 이 고속도로 사업에 영향을 줘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영향을 줬다고 생각 안 한다. 뭐 그 부분을 제가 되게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처음에 어쨌든 이 국토부에서 이 노선을 여러 가지 안을 2021년에 여차를 통과된 거, 통과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지역을 모색하면서 이 지경까지 온 거잖아요. 네. 그 당시에 이제 노선이 변경될 때 아까 전에 초반에 제가 질문드렸던 거랑 좀 비슷하긴 한데 그게 이제 변경될 때 어떤 그런 뭐 지자체들과의 뭐 논의가 충분히 좀 있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하고요. 네. 변경되기 전에 우리 양평군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 것이 지난해 7월 18일인가요? 저희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참고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선 공무원들이 모르고 있었던 것은 공무원들을 책임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어떤 부분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요. 이란 이하 상황에 가지고 얘기를 제출했습니다. 한암시의 경우도 우리 IC가 상상국 IC가 처음에 이 평가원만 서울만 됐다가 양평라는 IC가 추가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속 협의해서 우리 한암 구간은 부산신도시와 그 산업단지 구간의 인터체인지 문제는 마지막까지 계속 논의가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게 이 논의가 이 국가에 대한 사전 통지나 그런 건 별개고 그거는 없었고 그 노선과 관련해서 IC 문제는 사실은 못 들었다 하는 것 확인됩니다. 양평군에서 테이프를 뿌리셨다고 했는데 테이프는 어떻게 되었지? 어떤 테이프를 말씀하시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 TF가 먼저 풀어지게 되면 그 순서대로 이제 해결을 모색하시는 게 아마 방식이 TF가 아니라 범죄기관은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제 우리 의견을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나올 겁니다. 어떤 분들도 풀어지는 거예요?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국민이 너무 고민이 됐습니다.